안녕하세요. 자두국 상세비입니다. 어제 저희들은 4차 방제로 이번에는 세균성 구멍병이 아닌 제삐무리병과 그 다음에 복숭아 순나방, 그 다음에 응애, 진딧물 이렇게 해서 4차 방제를 어제 오전에 방제를 했습니다. 그 방제를 했는데도 지금 2차 재과를 하면서 둘러보니까 찐디물이 그래도 눈에 띕니다. 이게 한 방에 싹 안 가네요, 지금. 1차 방제 때는 찐디물을 쳤고, 2차 방제 때 생각했던 것이 원인인가 싶습니다. 3차 방제 때, 4차 방제 때는 계속 찐디물 약을 같이 혼합해서 치고 있습니다만은, 2차 방제 때 누락했더니만 계속해서 찐디물이 보입니다. 오늘 제가 2차 적과를 하는 중에 잠시 시간을 내서 델란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고자 합니다. 델란을 제 영상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농진청 약재 등록 담당이 델란은 자두에 등록된 약재가 아닙니다. 주머니병약으로만 등록되어 있는 약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래서 저도 영상에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렇게 했더니만 댓글로 어떤 분들이 검은점 무늬병, 즉 세균성 구멍병인 델란이 최고다. 또는 또 어떤 분은 델란 액상을 사용하면 된다. 자두고수 한샘이 잘못 해석을 해서 그렇다. 델란 액상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농진청 담당자는 원론적으로 대답을 해서 그렇다. 델란만한 약재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델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자 합니다. 델란을 이야기하면 뭐 디티아놀입니다. 디티아놀 하면 델란 이렇게도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델란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델란은 네 군데 회사에서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농협케미칼, 입상수화제를 만들고 있고요. 동방아그로에서는 수화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상공주식회사에서는 수화제, 즉 주머니병으로 등록되어 있는 수화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 경농에서도 액상수화제를 댓글로 저한테 액상을 사용하면 괜찮다 하는 분이 아마 경농 거를 보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두에 주머니병약으로도 등록되어 있는 회사 4개 회사 중에서 농협케미칼과 동방아그로는 등록되어 있지 않고, 한국상공과 주식회사 경농은 자두 주머니병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상공에서 올해 2022년 1월 12일 날 등록되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한국상공과 주식회사 경농 두 군데 다 담당자들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니까 한국상공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면은 뭐 자두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등록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등록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1월 12일 날 등록되어 있는 것은 자두 주머니병약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균성 구멍병으로는 아직 미등록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디티아논 성분 자체가 이 성분이 좋은 만큼 또 핵가루에서는 사용 시기가 뭐 문제랍니다. 그래서 이 잘못 쓰면은 상공 담당자 이야기로는 가피에 딱지가 생겨서 상품성에 문제가 생긴답니다. 한국상공 담당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보호살균제로서 효과는 탁월한데 시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런데 한국상공에서 주머니병약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이거는 발화 직전, 오피기 직전에 사용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주머니병약보다는 오히려 디티아논 이 자체가 보호살균제, 카 계열이기 때문에 보호살균제로서는 뭐 성능은 탁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러나 농진청에 등록은 되어 있지 않다. 자두에 대해서는 등록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경농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경농에 연구개발팀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경농에서는 보호살균제다, 보호용살균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검은점 무늬병과 세균성 구멍병에도 효과가 있다. 주무늬병약으로 등록되어 있지만은 검은점 무늬병, 즉 세균성 구멍병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효과는 탁월하지만 건장하기에는 곤란하다. 농가에 피해는 없으나 건장하기에는 곤란하다. 연구개발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자두 세균성 구멍병에 대해서는 등록을 추가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등록하는데
비용이 한 3천억 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닙니다. 이미 주변의 병으로 등록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뭐 몇천만 원만 하면은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 3년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농진청 약계 등록 담당자는 미등록입니다. 자비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뭐 앞에서 댓글로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분처럼 원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김천시 농업기술센터의 핵가루 담당자하고 6월 7일 날 약 한 23분간 전화 상담을 했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델란이 2019년도에 등록되어 있다가 아마 삭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해 문제 때문에 항의도 들어오고 하니까 아마 삭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2022년 1월 12일 날 주머니병으로만 등록되어 있다. 그래서 자두농가 종사자들은 2019년도에 등록돼서 사용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델란이 최고다. 액상 사용하면 된다. 뭐 검은저무리병에 델란만 한 게 없다. 보형 살균제이기 때문에 괜찮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국상공 담당자 이야기 말로는 가피에 딱지가 붙어서 안 떨어진다. 이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김천시 핵가루 담당하시는 분하고 해보니까 어떤 약헌이 있느냐 하니까 초범에 약헌이 발생해서 잘 안 질 수 있다.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기에 대한 문제다. 보형 살균제 카로서 효과는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시기에 대한 문제다. 초범에 잘못 쓰면 약헌이 발생할 수 있다. 김천시 핵가루 담당 하시는 분은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비에 대한 내응성이 석회브로도액과 디티아논이 탁월하다. 근데 우리는 뭐 등록 자체로는 주머니병으로만 등록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식이성 농병, 검은저무리병으로 더 애용하고 있는 보호용 살균제가 델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앞에 영상에서 델란은 미등록 약제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한국상공, 그 다음에 주식회사 경농 개발팀 담당자들하고 통화를 해보고 김천시에 핵가루 담당분하고 전화 상담도 해보고 제 나름대로 결론 내리고 이분들의 답을 공통적으로 도출해보면은 보호용 살균제에서 효과는 탁월하다. 그러나 미등록 상태다. 피해가 발생하면은 농가가 부담해야 된다. 약해에 대한 피해. 그다음 PLS 기준이 문제겠죠. PLS 기준을 보니까 뭐 통영 같은 데 보니까 마늘 시금치도 다 검사를 잔류 검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기분이 가져가니까 검사를 하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금치하고 마품 마늘에 대해서 잔류 농약 검사를 몇 번 하는 걸 봤다고 이야기하네요. 그런 거 보니까 그래서 델란에 대해서 제가 미등록 약제라는 것은 언급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의견을 봐서는 보형 살균제로서 검은저무리병, 세균성 고온병 미등록 상태이지만은 효는 탁월하나 미등록 상태이기 때문에 권장하기는 곤란하다. 피해는 농가가 부담해야 된다. 그래 알겠어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대란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자두고사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약효 그거는 성능은 좋은데 약흔이 발생하는 거야. 그 검은 딱지 같은 거 붙어 있대. 까만 거 자두에. 일단에 그 한국상공 개발 담당자 말로는 그 딱지 붙어가 안 진다고 이야기해. 안 진네.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2019년도에 그렇지. 등록되었다가 삭제되고 그래서 다시 이제 등록하는 과정에서 일단 주머니병으로만 먼저 등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경농에서는 등록 절차를 하겠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년이 소요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년엔 쳐도 되겠네요. 조금 크고 나서 제가 봐서는 보호용 살균제이기 때문에 1차, 2차에는 치지 말고 1차, 2차에는 쳐도 괜찮을 것 같아요. 1차, 2차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3차, 4차에서는 이게 제법 굵잖아요. 그때는 지면 곤란할 것 같아요. 1차는 왜 괜찮냐면은 1차는 자두권 만개 후 10일이니까 이제 떨어져가지고 착화될지 말지 할 정도로 좁쌀만한 뭐 그 정도이기 때문에 초기에 보호용 살균제로서 뭐 탁월한 성능을 뭐 있다 그러니까 저도 내년에 1차에는 한번 써보겠습니다. 1차나 2차에는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나 미등록 약제이기 때문에 조금 걱정은 됩니다.
부담스러워요. 그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델라는 알칼리성 약재인 석회 용합제와 석회 보르백하고는 혼용하면 안 됩니다. 그 점 유의해서 사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자두고수 한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해 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